안녕하세요.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크에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집은 처음에 데크를 만들 때 앉을 수 있게 생각을 했는데요. 그래서 데크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지금 바닥에서 쟀을 때 길이가 3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높이면은 앉았을 때 적당한 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.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.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. 다리의 높이가 보이시죠? 이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 데크 앞쪽으로 보시면 긴 모양의 벤치가 보이실 텐데요. 이 벤치도 바로 데크와 벤치 양쪽에 앉아서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데크와 벤치 사이에 테이블을 놓으면은 적당한 높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. 그리고 데크와 벤치가 굉장히 길어서 12명은 충분히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테이블은 라이프타임사에서 나온 테이블이고요. 길이가 약 120c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4인이 편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테이블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가운데에다 놓으면은 그만큼 데크와 벤치 사이에 앉아서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. 데크하고 벤치는 굉장히 길어서 12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. 앉았습니다. 이 정도 높이가 나오는 거죠?